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검증되지 않은 허상, 새로운 시대를 열 대안적 인물,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을 둘러싼 극과 극의 반응입니다. 안 원장은 단 한 번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적이 없지만 그의 지지율은 유력한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을 앞지릅니다.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안철수의 생각이란 대담집까지 내면서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철수란 사람을 또 안철수란 정치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사난타 H42번째 시간, 오늘은 안철수의 생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 진행하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최 기자께서 최근에 안철수의 생각을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사실 이거 사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근무하고 있는 이 명동에 그 눈스퀘어 지하에 있는 영풍문고에 가서 살려고 했더니 나오자마자 다 팔린다. 그래서 오후에 나올 테니까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갔더니 2시에 나왔었는데 10분 만에 다 나갔다. 그러면서 이게 미리 뭐 이름을 적어 놓으면 뭐 다음에 나왔을 때 하나 빼놓겠다 그래서 아니 진짜 엄청난 인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실 사본 적이 있으세요, 책을? 아니 이렇게 인기 있는 책은 진짜 본 적이 사실 제가 베스트셀러 자체를 잘 사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잘 모르지만 스티브 잡스 책 정도가 베스트셀러 제가 사봤던 네. 그런 거였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찍었고 이렇게 네. 막 풍기 현상까지 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미리 찍었기 네. 때문에 근데 안철수의 생각이 초판을 꽤 많이 네.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훌랑 다 네.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릴 줄은 저도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하루 만에 그 초판 4만 부가 매진이 네. 됐다고 지금까지 한 40만 네. 부 정도 네.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을 네. 하고 아니, 사실 있고. 사실 저는 진짜 약간은 이건 좀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역시 인생은 한방이구나 이런 생각 좀 들었던 게 안철수 원장이야 사실 뭐 돈이 워낙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책으로 인세를 많이 버신다 하더라도 약간의 도움이 더 되는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하여튼간에 지금 40만 권을 찍은 출판사에서는 100만 권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경우에 제가 아무리 인세를 적게 잡아도 수억 원의 인세가 또 계산해 보셨어요? 그래서 역시 인생은 한방이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뜨거운 베스트셀러는 제가 겪어본 적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안철수의 생각이란 그 책이 나올 예정이다라는 게 이게 출간 며칠 전에 이제 신문들의 한 신문에 네. 보도가 되면서 네. 이제 알려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예매가 네. 있었고 그 예약 주문이 이어지더니 출간하는 날 구할 수가 없었다고 네, 구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 얘기를 듣고 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란 인물이 유명 인사이긴 하나 네.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네. 네, 그것 때문에 참 놀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존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약이 오를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써서 그 공천을 받기 위해도 막 힘들고 어쨌든 그 선거를 하면서 돈 쓰잖아요. 공천을 받는데 돈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천을 힘들게 받은 다음에 이제 선거를 함으로써 또 선거하는 과정에서 돈도 많이 쓰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네거티브 뭐 이런 공격도 받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 초선 이후에 이제 재선되기 힘들고 그렇게 해서 몇 번 이상 3선, 4선 한 다음에야 이제 당의 어떤 주요 요직이 되어서 이게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산 넘고 물을 건너야.
이 사람은 작년에 잠깐 뭐 이렇게 그 언급이 된 다음에 이렇게 뚜렷하게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책한 권을 냈는데, 그게 뭐 거의 백만부를 찍을 거다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히트를 치는 것은 물론, 예, 순식간에 뭐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잖아요. 예, 그 그래서 솔직히 지금 엄청나게 배가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그 경선 주자 중에 그한 명인 김문수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권에서 산전 수전 그야말로 다 겪은 분이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을 사석에서 만나면 본인은 이제 대선 출마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그러니까 한 나라를 경영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욕구가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네. 본인의 약점을 좀 말해달라 그러면 주저없이 낮은 지지율이나 낮은 지지율도 아니고 낮은 인지도 네, 그래서 사실은 얼만큼 각종 소란을 많이 이분이 하셨잖아요. 최근에 그119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에도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사실. 분석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만 같은 경우에도 경기지사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네. 같은 대선 내그 주자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자리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장은 사실 이제 특별시장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네. 뭐 작은 일도 사실 전국 뉴스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네. 경기지사는 항상 경기 뉴스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 네. 뉴스에 보도가 되려면 뭔가 계속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그렇죠. 시끄럽게 해야 보도가 되기 그래서 때문에. 누구요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당신 누구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인지도.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인지도는 진짜 많이 올라간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도 것 같아요. 한 자릿수 그 지지율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대중 앞에 그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살짝살짝 실체를, 청춘 예. 콘서트가 거의 유일했었던 것 같죠. 근데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힐링캠프에 나오고 또이책 출간 이후로 지지율을 보면, 7월 넷째 주 주간 집계 그 결과를 보면 리얼미터에서 한 네. 결과입니다. 그 안철수 원장은 일주일 전보다도 3.6%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48.4% 네.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 박근혜 새누리당 그 대선 후보 경선 후보 같은 경우는 3.5%포인트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44.2%가 됐죠. 사실 박근혜 후보가 여야 막론하고 거론됐던 잠재적인 대선 주자 중에서 거의 항상 1위였거든요. 대세론이었죠. 예. 네. 안철수 원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율에서 앞서는 유일한 이제 대선 주자가 안철수 원장인데, 근데 이안 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데, 이분이 이제 쓰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안개 네. 전략이거든요. 신비주의 같은 것도 네. 있죠. 예, 가급적 드러내지 않고, 예를 들어 예능 프로그램 출연한다거나 책을 출간한다거나 이건 적극적인 정치 행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는 이미지를 계속 쌓아가면서도 본인이 어떤 그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검증받을 기회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안 원장으로서는 사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그 대선 12월이 가까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준비를 하면 본인한테는 가장 유리한 구도이겠죠. 그 지지율을 끌어안고 갈 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동안에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다른 야권 후보들은 당내에서 치열한 치열한 검증과 경선, 경선을 예. 치르고 또 그러고 나서는 또이 당대당 검증 과정을 거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또, 심지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단일화를 안 했을 경우, 다자 대결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단일화를 할 것인가까지도 사실은 좀 애매한 그런 상태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뭐 막판에 뭐 야권 후보를 뭐 이렇게 지지하고 뭐 이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참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안철수의 생각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또이 지지율의 정체는 무엇인가 또 앞으로 대선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정치부의 안철수 전담 마크맨인 송용찬 기자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월부터 안철수 원장을 전담으로 담당을 하셨던 정치부의 송용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부터 지금까지 4, 5, 6, 7, 8월, 그러니까 다섯 달째 지금 안 원장 담당하고 계신데, 그 정치부 기자가 직접 곁에서 보는 안 원장은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해요. 제가 여기 그 섭외 요청을 받고 굉장히 제가 여기 나와도 될 자격이 있는지 제 스스로 자문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저도 안 원장을 한 번도 뵙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 그럼 네.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무슨? 지난 4.1 총선 이후부터 이제 안 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한 3개월 됐나요? 그 정도 동안 제가 안 원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게 2미터 앞을 한 2, 3초 내에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2미터 앞을 2, 그게, 3초 스쳐 지나가요. 네, 가장 가까이서 본 모습이었고, 그때가 이제 부산대에서 했던 이제 5월 31일 날, 기억되는데, 그때 부산대 강연 하는 날 이제. 그때 많이들 뭐 그때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느냐 뭐 이런 관심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근데 그게 그때도 역시 부산까지 이제 내려가가지고 네. 했는데 이제 사전에 또 예고가 됐던 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 거고 자기가 이제 자신의 비전을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비전을 밝힐 거라는 정도가 예상이 됐던 거였고 그날 이제 그 정의 복지 평화를 새 키워드를 이제 제시했던 날이었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저만 이렇게, 기사사에서 왕따를 당해서, 안 원장한테 왕따를 당해서, 만나러 뵙지를 못했던 건 아니고, 네. 우리 민주당 내 출입 기자들, 이제 안 원장 담당하는 모든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이자, 네. 아주 괴로움이자, 스트레스자,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지. 네. 물론 기자랑 직접적인 접촉을 거의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름이 행복. 송은 교수는 구름당 당수라고. 이렇게 칼럼에 표현을 하면서 네. 실체가 잡히지 않는 안 원장 이야기를 하는,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이제 가까이서 있는 저희 기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나 뵙지를 못하니까 네. 정말 안 원장의 실체가 뭔지 그 부분이 항상 안철수 현상이라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네. 그 안철수 현상과 다른 안 원장의 그 인격적 실체에 대해서는 잘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TV와 책과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네요. 예,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만 더 좀 한다면 안 원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측근도 지금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인 지금 유민영 대변인이죠. 네. 예, 유민영 대변인과 이야기를 많이 해서 네. 안다는 거. 그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 통해서 듣는 안 원장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만나봤다는 몇몇 분들이 네. 이런 책에. 과 이제 좀 친하다고 하는 몇몇 분들 정도 접할 수 있는 거여서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과연 안 원장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아니면 흔히 가지고 있는 안 원장에 대한 그 이미지 인식에 또 전해서 듣는 그러니까 2중, 3중, 4중으로 네. 이렇게 전해서 듣는 이야기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장 답답하고 안 원장한테 가장 좀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좀 의미심장한 거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안 원장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네. 라고 소통의 부분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안 원장 쪽에서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안 원장 측에서는
현장 소통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청춘 콘서트도 하고. 청춘 콘서트도 하고. 직접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쵸, 사실 오히려 일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이 보통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비하면 뭐 횟수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게 정말 많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중과 그리고 그 어떤 현장에서 만나 나가고 강연을 펼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기존의 미디어 매체와의 소통의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면 된다, 뭐 이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냈던 재정인 교수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왜 그 기자들은 좀 안 만나느냐. 그러니까 재정인 교수도 이제 그 안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신이 안 만나주는 정신이다. 대승인 교수가 그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원장이 사실 자기가 지금 기자들 만나면 물어볼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어볼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마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만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만나도 그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이번 책에서 나온 게 그런 거잖아요. 책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공감을 하고 뭐 그런 것이 뭐 지지율은 어떤 식이든 표출이 될 경우에 아 그럼 진짜로 내가 나가길 바라는 거구나 뭐 이런 확신을 얻으면 자기가 나갈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힐링 캠프도 봤었는데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검증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검증 기간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직, 자기 대한 검증 기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의 지지율 자기가 나가라는 그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책을 내고 나서의 검증 기간 그 부분을 한 달 정도 그때 얘기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럼 그 정도 지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확신을 한 다음에는 그럼 기자들한테를 만날 예정이다라는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재정인 교수 전해준 얘기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책을 내면서 했던 얘기가 앞으로 이제 국민들하고 많이 만나겠다. 그래서 판단을 받는 과정으로서 국민들하고 많이 만나겠다. 그 이야기를 했고, 오늘 방금 오후에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기자들 만나서 그렇게 판단을 받는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결단하는, 나갈지 안 나갈지, 그 전 단계로서 국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단계로서 이제 곧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좀 기자들도 만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아마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자들로서는 안원장의 그 먼발치에서라도 목소리라도 들으려면 안원장의 사실 기자들은 정치인의 생각이나 구상을 취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원장의 일정을 취재를 한다고 안원장이 몇 시에 어디에 공개 행보를 하는지 그래야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안원장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스갯말도 들었는데 근데 이런 행보가 지금 대선 불과 넉 달 전이잖아요. 근데 넉 달 전인데도 본인이 대선에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 면 정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그 출마하기로 결심을 한다고 해도 뭐 넉 달, 석 달 앞두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건데 그동안 도대체 우리는 이제 안원장이라는 분이 뭐 개인 기업하시고 또 교수로 재직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행정 경험이나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러면 안원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인가? 시간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죠. 대선에서 투표를 하는 때까지 그 기간이 그러니까 짧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판이 이제 있었잖아요. 안원장을 이제 비판하는 그 주된 논리가 이게 지금 꼼수 행보 아니냐. 검증을 피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떨떡말떡.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건지, 나오겠다는 말인지, 안 나오겠다는 말인 건지 답답하다. 대선 진짜 몇 개월 안 남겨놓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비판이 이제 주된 비판인 건데. 책에도 저도, 뭐 나와 있어요. 무슨 간 보는 거 아니냐, 뭐. 간 보는 거 근데 이제 힐링 컴퓨터에서 나와서도 이제 자기가 지금 자기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달라.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아니, 어떤, 이걸 도대체 뭐 이상한 응? 뭔가 응. 하나를 거쳐서 응. 무슨 생각을 응. 꼼수를 부려서 이렇게 하, 근데, 하는 사람이 응.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얘기했죠. 그 마은 그러니까 안 원장이 무슨 그 대선 캠프를 꾸려가지고 그래서 대선 캠프를 꾸려서 딱 나갈 준비를 하고 네. 있는 상태에서 응?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다 작전을 다 수립한 상태에서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무슨 비밀 그 조직처럼 네.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본인 스스로 굉장히 고민하는 가정이 있는 것은 맞는 것 네. 같다. 그러니까 순진 이게 굉장히 순진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그 모든 기자들이 있어도 그런 꼼수를 부려서 무슨 비밀 조직이 있다는 걸 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뒤에 있는 뭔가의 가 있어서 네. 그게 어떤 말이에요? 그 최근에 그러니까 그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안철수 담당하는 기자들끼리 네. 한 보름 전에 책 나오기 한 8월 일주일쯤 전에서 그 뭐 모여 저녁에 모여가지고 술 마실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안 담당하는 기자들끼리 또 껴 있고 민주당 기자들이 있었어요. 한 열대 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안 원장이 언제 출마할 거냐를 네. 두고 기자들끼리 내기를 그랬어요. 네. 얼마나 막막하면 기자들끼리 출마하게 될까? 그래가지고 만원빵으로 했는데 만원빵으로 했는데 그때 한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8월 그때가 이제 8월 달이 아니 7월 달이죠. 7월 7월, 중순? 네, 7월 중순쯤이었어요. 책 나온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7월 달 옵션 없었고 8, 9, 10월 드랍 안 나온다. 이 네 가지, 아. 예, 그거 있는데. 네. 11월 달은 너무 이제 바로 코앞이니까. 그쵸. 11월 달은 까지. 아, 설마. 바람이. 그건 좀 너무하다. 저는 그때 9월 달을 그렸어요. 아, 제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할 것이다 했고. 근데 그 네 개의 옵션이 다 비슷했어요. 아, 두세 명. 퍼센트가? 퍼센트가. 10월 달도 그렇게 꽤 많이, 많았던 거 같아요. 한 두세 명 정도가 있었어요. 와. 그리고 드랍도 두세 명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9월 달에 한 3명이었고, 8월 달이 또 한 두세 명 정도 있었어요. 그 8월 달에. 근데 지금과 같았으면 언제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딸 것 같나? 그럴 것 같은데요? 9월이 가장 가짜가 높을 것 같아요. 봤을 때. 제가 볼 땐 추석 직전이나 추석 후? 추석 직전에 출마 선언하는 거 아닌가? 8월 말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보통 정치인들이 뭔가 결정을 하나 발표하기 전에 추석 직전에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회자가 되기 구전 위해서. 효과가 있어서.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랄까.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여태까지 행보가 그 기존 정치인들이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약간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8월, 9월 달에 제가 생각했던 그 이유는 이제 민주당 경선이 그러니까 9월 23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9월 중순쯤에 끝나고 본 경선 끝나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가 있어서 2, 3, 1, 2위 후보 간에 9월 제가 23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9월 23일쯤에 이제 끝나서 그 민주당 경선 주자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하지 않을까. 아, 확정된 다음에 판단할 것이다. 아니면, 한, 거주음에. 거주음에. 그 일리 있는 분석이. 거주음에.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나올, 훨씬 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왜냐면 경선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러니까 뭐 누구 나올지를 누가 1등이 될지를 먼저 보고 나서 내가 단일화를 할까 말까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참 이걸 또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자기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이게 안 원장의 얘기는 자기를 지지해 많은 사람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다는. 그쵸, 결국 그 얘기죠. 제스처잖아요. 네, 그 태도잖아요. 그런데 그 많이 나오라는 건 뭐냐면 지지율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치로 보면. 네, 네. 그러면 지지율 보고 나오겠다는 거, 그건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비판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아, 전형적인 감 보는 거 아니냐. 지지율 지가 나오면. 나가겠다는 거고 높은 면 나가겠다는 거고 지지율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할래요 안 나가겠다는 거고 이 전형적인 간보기가 그런데 이게
제 해석이 이런 해석도 하나 가능하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만약 뭐냐면 지지율을 기존의 기성의 정치인들한테는 지지율이 성공의 척도일 수 있어요. 성공의 네. 척도.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면 자기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쵸. 그래서 나오겠다 이런데. 근데 안 원장의 마인드 속에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않는다는 거죠. 이 좋게 해석하면 될 텐데요. 네. 좋게. 그 사람이 정말 마인드 속에서. 그 여태까지 보여온, 주장해온 그 진정성. 그 진정성 인정을 인정했을 때. 했을 때. 네. 그건 뭐냐면, 국민의,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자기가 받겠다, 이거죠. 국민의, 그러니까, 자기는 코지 정치를 뭐 해서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 네가 그렇게 나를 부른다면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이 그 역사적 책무를 질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일종의 소명 의식이라는 거죠. 소명 의식. 근데 그 소명 의식이 전형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청교도인들의 소명 의식은 계시잖아요. 네. 하느님의 계시로서 나한테 소명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안 원장 입장에서는 그 계시가 국민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 계시가 국민의 목소리. 근데 그래서 그거는 포장을 잘하면 그럴 수 있지만 더 비판적으로 보면 모든 정치인들이나 시대가 나를 원하면 시대가 저를 원한다면 원하신다면 뭐 여러분이 그 사람들은 이제 별로 지지율이 높지 않아도 나오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비판적으로 보면 저는 안 원장을 나는 남과는 달라. 나는 다른 정치인과는 달라. 그래서 모든 상황 대중적인 지지도 뭐 그 뭐 국민들의 요구, 시대적인 뭐 과제 이런 것들이 나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원한다면 내가 내 한몸 희생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게 그것도 하면 걸로 비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기존에 이건 정말 기존의 정치인 상식과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기존의 그러니까. 정치인의 문법으로는 지금 보면 안 되는 도저히 맞지 않고 당연히 그런 정치 그 정당 이 정당 정치를 붕괴시키는 거냐. 뭐 이걸 정말 정치의 ABC도 모르는 거다. 당연히 비판이나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대의제 민주 정치 정당 정치가 도대체 얼마나 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것인데. 근데 이제 안 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그냥 단순하게 정말 이제 그런 과장된 해석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면 생각 없어요. 안 원장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냐면 안 원장 굉장히 상식적인 고민을 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꼬아서 받아들이고 우리 정치 구조 꼬여져서 그게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 원장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 네. 자기는 그냥 말 그대로 정치 안 하고도 잘 이렇게 지식이 넘어서 뭐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지지율이 거의 한때 50%까지 그렇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지지율이 그 안 원장도 자기 스스로 당혹스러울 수 있겠죠. 네, 그렇긴 했죠.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자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경우는 자기가 먼저 뭐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국민의 뭐 지지율 같은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났는데 자기는 10% 정도 이렇게 생각이 해볼까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미 지지율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자기가 그 생각을 하게 됐다. 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물론 이제 그분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정중호선수 했다는 것도 이제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 사회를 바꿔보고 싶다. 좀 깨끗하게 해보고 싶다. 뭐 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고통받는 젊은 세대들의 고통을 정말 좀 덜어주고 싶다. 덜어주고 싶다. 이런 진정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부분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게, 그러려면 사실은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걸 하려면. 네. 뭐 그게 바로 정치죠. 그게 바로 정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려면. 단순히 책 쓴다고 그게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과정의 고민 속에서 그분은 그렇게 공적인 일에 대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사명감, 자신의 사명감이나 이런 게 생겼을 거라 봐요. 정치 콘서트를 하게 되면서 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 갑자기 대통령까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럼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 생각을 일단 먼저, 나는 한국 사회를 맡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어? 딴 사람들이, 너는 뭐, 정치를 안 하고, 정치 역량도 없고, 뭐, 검증도 안 받았고 하니까, 그럼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그거 먼저 이제 책을 냈다라는 거고, 것인데.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준비해왔던 작업이 바로, 그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확 부상하고 난 이후 준비하던 그렇게 사람, 여러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자기 정책적인 의견이나 이런 걸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이번에 하나의 그 결실이, 그 과정이 책으로 나왔다. 안철수라는 책으로. 그니까 이게, 그니까 본인 스스로는 기존의 정치적인 문법, 자기는 정치가 아니니까, 문법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 주변에 먼저 출마를 선언해서 모여라. 가 아니라 나는 정치에 뛰어들지 안 뛰어들지 이 나에 대한 지지를 감당해야 될지 안 돼야 될지 여전히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그러면 내 생각부터 정리를 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검증을 받고 그런 다음에 나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만 완전히 발붙고 모든 걸 걸고 나가겠다 이런 이제 그 포지션에 있는 건 같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할 거냐. 그런,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을. 그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해야 될 문제겠죠. 이제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약간 우려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안 원장 자신이 네. 또 안 원장 주변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안 원장 자체가 이제 정치를,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기존의 그러니까 정치 행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정치를 그러니까 싫어한다. 네. 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었잖아요. 사실 결국은 그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이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나 한때 그 안철수의 뭐 멘토들로 불렸던 분들이 예, 지금은 그 안 원장과 행보를 같이 하지 않는 이유도 결국은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라고 들었는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죠?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그리고 이제 다들 우려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그러니까 안철수 우리는 지금 안철수가 어떤 정치를 할지 아무도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맞는 건가요? 안 원장이 정치 자체를 그 뭐 좀 싫어한다, 무시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치 지난다, 그, 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책에 쓴 걸 보면은, 뭐, 그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정당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 이렇게 텃밭에서 공천만 받으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고, 막 이런, 아직 이제 지역 구도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뭐 정당 정치가 민의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다 뭐 이러면서 실제로 정당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책에도 언급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직접 안 원장한테 들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 원장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게 그 책을 보면 되는 거라서 그 전쟁과 정치를 구분한다는 거죠. 정쟁과 전쟁. 전쟁은 상대를 죽일 때까지 싸우는 건데, 정치는, 싸우더라도, 그렇게 상대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죽일 때까지 이렇게 정호와 이렇게 반목을 해서 상대를 죽일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싸우는 걸 인정한다. 이거잖아요. 싸우는 걸 인정하는데, 그건 전쟁과는 다르다. 일반 지금 대학생들의 현재의 정치를 보는 아주 단적인 예인데, 네. 정치에 별 관심 없는 대학생 조카하고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이번에 누구를 찍을 거냐. 그러니까 안철수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제일 괜찮은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새누리당은 친일이라서 싫고 민주당은 빨갱이라서 싫다는 거야. 와 진짜. 정치에 관심 없는 어떤 대학생이 한 단면인 거죠. 그 단면인데 근데 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듣고 며칠 뒤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셨냐면 그 이양구 원내대표가 네.
경북 사전이 난 그 조갑재씨 가서 아, 경북 사전이 난 걸 딱 이렇게 펴내면서 그 민주당을 향해서 뭐 몇 명 종북이 아 민주당 네. 내에 종북이 뭐 막 있다 간첩 출신이 있다는 중 뭐 그래서 막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 하니까 사람 누군지 거명을 해라 말을 그러니까 종북 사전 됐어. 그 다음 날 박지원 원내대표가 무슨 책을 들었냐 친일 백과사전 책을 들고 그 새누리당이은 어? 친일 너무나 그 우리가 그걸 보면 그러니까 사실 새누리당을 새누리당을 어떻게 다 뭐 친일하고 이걸 다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네. 다 웃긴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보수와 진보의 구분 자체가 굉장히 지금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인 거고 뭐가 지금 보수인지 뭐가 진보인지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태 빠져도 알지만 그 진보 정당에 대해서 벌어진 그 그렇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 진보가 도대체 뭔지 다시 재규정해야 될 시기이고 그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지금 일종의 뒤섞여서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정치 질서에 대한 반감이 바로 이제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던 거고 네. 네, 그런 게 아닌가. 안철수 원장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자기 안철수 현상이 이제 나왔을 때 이 현상이 도대체 뭔가를 자기 스스로도 분석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책에도 이제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한 걸 좀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나의 지지가 아니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를 스스로가 굉장히 자문하고 공부를 좀 했다 그런 네. 생각이. 그 책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평가가 분분한데, 그러니까 뭐 안철수 원장이 새누리당이랑 민주통합당 가운데쯤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민주통합당이랑 통합진보당 아 헷갈려 가운데 있는 쯤인 것 같다. 좀 더 생각 외로 되게 진보적인 쪽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의 그 총선 공약을 보면 네.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총선 공약에 예, 예, 그랬죠. 보면. 거의 진보 정당에서 과거에 예, 만들었던 것들을 많이 가져갔었죠. 예, 다 가져왔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예. 그런 예를 들면 뭐 의료 분야에서의 예, 그러니까 네. 공공성 강화, 공공성 뭐 강화. 예. 복지 강화, 공공성 강화 이런 그 모든 걸 그 민주당이 다 요약을 했어요. 네. 굉장히 그 좌쪽으로 많이 갔다고 네, 공약 그렇죠. 자체는 그 네. 내용을 보면 그게 서울대 개혁도 마찬가지로 이미 총선 공약에 그 국공립 네트워크 소위 네, 그걸 잘 그렇죠. 서울대 폐지론이 네. 담겨 있는 그게 이미 네. 총선 공약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시행할 때는 아마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거라고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게 될지는 하나 하나 보면. 다 그렇게 민주통합당의 공약 자체는 좀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 요구했던 걸 거의 다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면 안철수 원장이 그러니까 내놓은 이 책이란 것도 그 김동춘 교수, 글을 올린 그 책 보고 이제 후기 올린 걸 봤더니만 자기로서도 정말 자기가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네,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네. 아주 공허한 진보의 목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진보적인 노선으로 그러니까 할 때는 아주 잘 그 최선의 부분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그 현실적인 진보의 노선을 하면 결국 북유럽 복지국가 그러니까 사민주의 노선이 가장 현실적인 진보 노선인데 안 원장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그 사민주의 노선에 있는 아주 그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증세 네, 같은 네, 것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네. 뭐냐면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통합당에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민주당 그렇게 많은 공약을 했지만 증세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증세 얘기가 없고 부자 증세 얘기를 한다고 1% 부자 증세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재정을 축소시켜서 보편적인 증세 네. 얘기는 없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게 그 증세 얘기를 하면 다 이 표가 까먹는 소리, 뭐 세금 폭탄, 이래서 아무도 이제 증세 얘기를 못 하는 거고, 그 1% 부자 증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 원장이 이제
보편적 증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거. 뭐 이게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용기 있는 한편은 용기가 있을 수 있고 한편은 무모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과연 중산층 계층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네. 그 과정이 좀 담아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 본인의 그런 정책 구상도 다 밝혔는데 네. 이건 참 특이한 현상인 것 같긴 해요. 기존에 이제 정치인들은 본인의 말을 통해서 네. 말이 곧 정치라는 게 기존 정치인들의 뿌리박힌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원장은 어쨌든 책 한 권 내므로써 이 4만 부가 팔렸다는 적어도 4만 명의 40만 부 아 40만 명이 40만 부가 팔렸다는데 적어도 40만 명의 본인의 생각 에 대해서 어쨌든 읽고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 당에서는 이제 안 원장은 그래 이 필드에 나오기만 해봐라 이제 검증 너도 검증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좀 벼르고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쵸. 민주통합당 네. 내에서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도 그런 새누리당이 것이고. 뭐 네. 아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많이 뭐 검증을 뭐지 반중에 뭐 신호위반을 했더라 뭐 이런 걸 너무 수준 차이가 있는데 기존의 정치인들의 검증자 때와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검증 그런 좀 도덕성 그러니까, 시비에 휘말릴 게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 쪽에서 뭐 이야기처럼 하얀 백지에 조그만 물방울처럼 확 번진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듯이. 약간의 이제 그 뭐가 이제 나오면 특히 여태까지 이미지가 네. 너무나 고고한 학 같은 이미지였기 네. 때문에 알고 보니 뭐 이렇더라 이렇게 됐을 때 작은 게 크게 보일 수도 있긴 있다.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왔던 게 그 V 소사이어티 네, 그렇죠. 네. 재벌 2, 3세들과 함께 2000년대 2000년 초반에 2001년도에 그, 제가 알기로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 2000년에 결성이 됐구나. 2000년이 닷컴 버블이 꺼지는 시기였는데, 2000년 4월까지 닷컴 버블이 거의 미친 듯이 화랑이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코스닥 주가가 쫙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2000년까지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IPO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한몫 벌어보려고 그렇게 많이도 창업을 하고. 2000년 9월에 아마 그게 결성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재벌 소사이어티 아니 재벌 소사이어티 그 V 소사이어티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안 원장의 이미지한테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네. 저도 이제 사실 그 안에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어떤 그 담합을 했는지 뭐 어디 뭘 했는지 무슨 그걸 했는지 알 수는 뭔지 없지만 이제 그 안 원장이 책에서 가장 이제 시대적으로 현상으로 떴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네. 공정한 그 질서 뭐 이 사법정의 이거 이 책뿐만 아니라 사실 그 동안에 뭐 청춘 콘서트나 뭐 강연 같은 데서도 그런 발언을 많이 했었죠.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청년 세대가 닥치고 있는 그런 불공정한 완전히 그 강고하게 이루어져 있는 취업 시장 그 문턱이 엄청나게 넓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펼쳐지면 이런 불공정한 게임에 대한 분노가 좀 안 좋은 사람한테 간 건데. 기회도 공정한 기회도 없고 하여튼 그런 건데 그걸 그런 시대적인 자기가 이제 그 재벌들을 뭐 동물원에 비유하면서 네. 그 해왔고 강하게 그런 재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재벌 2, 3세들하고 어울려 다녔어? 야 이거 뭐 그러면 일종의 뭐 나름의 뭐 강남 좌파 아니야?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좀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혹시 알고 있냐, 아는가에서 그 실체는 좀 다른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일말의 의문을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몇 번에는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누적돼서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네. 상당히 이제 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다크 버블이 한참 이제 놀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재벌 2, 3세들은 이 벤츠가 뭐냐, 어? 네. 벤츠, 그래서 벤츠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보려고 네. 했고, 그래서 이제 벤츠 잘 나가는 젊은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세미나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벤츠 기업들은 대기업은 또 이제 이걸 어떻게 뭘 할까, 뭐. 뭐 벤츠 입장에서야 뭐 대기업이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돼가지고 무슨 뭐 사업이라도 잘 해볼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을 만든 거죠. 사실 주동 인물이라고 하면 최태원 SK 회장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은 제가 조금 V소사이어티 관련해서 과거에 좀 자료를 많이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최태원 회장이 선물 투자 때문에 이제 그 검찰 이제 그 그게서 선물 투자 잘못해서 결국 횡령까지 한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도 받게 됐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선물 투자를 하는데 조언을 줬던 사람이 사실 V소사이어티에서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 소위 투자 전문가라고 했으나 결국은 다 꽝으로 드러나 다 거다를 했는데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만났던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V소사이어티라는 게 그 다크버블이 사실 2000년에부터 이제 제가 꺼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001년쯤 되면 상당히 많이 꺼진 상태였고 꺼진 상태고 또 2003년에 SK 글로벌 사태가 일어나면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수사를 받게 되고 사실 그 와중에 거의 좀 실체가 좀 없어지는 예, 그런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에 좀 여러 번 뭐 이렇게 모여서 뭐 같은 뭐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뭐 무슨 야한영화를 보러 같이 갔다 뭐 그것도 일종의 무슨 젊은 사람들의 어떤 뭐 그런 젊은 기업가들의 뭔가 그런 걸 이미지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생각 외로 예 네,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주던 주창자인 네,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그때 SK 글로벌 사태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의 사실상 유명 무술직 닷컴 버블도 꺼지고 실제로 상당한 벤처 기업인들이 망하고 이렇게 되면서. 좀 많이 시체가 불분명해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를 좀 그런 이유로 그 최태원 회장 사태 때 좀 열심히 좀 리서치를 해봤었는데 그렇게 크게 무슨 그 사람들끼리 뭔가 문제가 있었다던가 뭐 굉장히 거기를 참여한 사람들은 무슨 재벌 친화론적인 뭐 그런 걸로 참여했다던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뭐, 다음, 그때 이재용 회장, 대표, 대표 그런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닷컴에서 진짜 잘 나갔던 벤처 기업인들이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아니, 그래서 그, 현재로서는, 예, 그거보단 좀 더 큰 게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이미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검증의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한 실소유주, 뭐, 한 기업, 뭐, 땅도 한 몇천 평은 좀 돼야 되고, 실소유주, 혹시 그 정도는 돼야. 아니, 근데 뭐냐면은, 이거는 기존의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에서 공격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위선자들이 그죠? 위선자. 예, 네, 그렇죠. 그쪽으로 왜냐하면 공격하는 너는 거죠. 너는 뭐 고관측 하지만 알고 보면, 아니, 똑같은, 어? 그런 식으로 뒤에서, 어, 뭐 이렇게 다, 이게 사리사욕 챙기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공격 포인트라서 핵심적으로 뭐냐면, 안 원장이 이렇게 확 뜬 이유가, 그런 좀, 지금의 정부의 그런 아닌 모습에, 내가 누가 직접, 구체적으로 지칭은 못하겠지만 사익화하는 공익을 사익화하는 네, 네? 그렇죠. 그런 국가는 정반대되는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그 위원장이나 안철수 원장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공적인 이 사람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추구할 사람이다. 문재인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가장 강력한 새 후보가 바로 그런 그 이미지를 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박근혜 위원장 같은 게는 이제 그 공적이라는 게 국가와 좀 일치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국가를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뭐 세대들의 아픔과 공감을 이야기하면서 그 뭐 재벌을 바로 잡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저는 알고 보면 뒤로 뒷공무니로 뭐 캐는 사람이다. 지금 약간 분위기를,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잘못하면 역풍을 맞출 수 있는 게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아 뭐냐, 너네는 훨씬 큰 게 훨씬 뭐 온몸에 비리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느냐 이런 그런 약간 오히려 역풍 비슷한 게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결정적인 한방 뭐 이런 게 그 모르는데 준비 나온다면 좀 확 뭐 이렇게 준비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될지 뭐 근데 이게 좀 자꾸 이제 잔판처럼 맞게 되면 좀 뭐 자꾸 이제 가랑비 어쩌는다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 원장이 뭐 나온다고 하면 또 이제 그때 정말 아주 치열한 그런 검증이나 이런 공격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리고 근데 그 아까 V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은 이제 여기서 뭐 더 나올 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그 이정 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요? 이정 다음에 예, 그때 예. 활동을 했던데 예. 뭐 아, 이재용 대표랑 통화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했냐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아까 말했듯이 재벌 2-3세들 대기업 2-3세들은 그러니까 벤처가 정말 뜬다고 하니까 벤처 사람이 알고 싶어서 자기네들 신사업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잘 나가는 벤처 사장들 부른 거고, 벤처 사장들은 뭐 대기업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냐 해서 이제 온 거고. 근데 그 이게 이제 친목 모임처럼 사교 모임처럼 비춰지는 좀 있잖아요. 같이 재벌끼리 있는 스크 아니냐. 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냥 그냥 세미나만 했대요. 세미나 하고 그다음에 그 모임 외에 뭐 따로 뭐 만나거나 이런 건 없었고 그래서. 안철수, 그러니까 친하게 뭐 이렇게 지내거나 뭐 막 뭘 친하게 이렇게 인맥이 형성돼가지고 뭐 끈끈하게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고, 좀 서먹서먹한 자리였고, 결국은 잘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 모임이 허집을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관계가 유지되는 벤처 기업인들도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원장, 근데 왜 제가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되냐. 될 수 있냐면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안 원장의 인맥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다 공개가 안 됐어요. 안 원장이 어떤 인맥을 갖고 있나? 어떤 인맥? 그게 뭐냐면 대선에 나오려면 안 원장도 또 중요하지만 안 원장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안 원장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시점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공개될 때.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기 왜 사실 작년에 이미 그랬었잖아요. 윤여준 전 장관 나왔을 때 그분이 제일 먼저 뭐 서울시장 나올 것이던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이미지가 다른 약간 정치 구단 뭐 쿠키메이커 약간 그런 사람이 뒤에 있어? 뭐 이런 분위기가 좀 그때 좀 조성이 됐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는 것도 안 원장이 도대체 누구랑 가겠다는 건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이제 몇 명밖에 없어요 지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안 원장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하고 갈 거냐,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브이소사이트 보면서 안에 또 사람들이 갖게 된 의구심이 뭐냐면, 아, 너 한때 너 재벌 2, 3세들하고 같이 놀고 다닌 거 아니냐. 어? 그러면 네가 지금 뭐 재벌개혁 이야기하고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인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면 네가 이걸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진정성에 대해서. 재벌 개혁이나 뭐 아니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그 진정성에서 의심을 가질 만한데, 일단 그런 식의 지금 안 원장이 뭐 재벌들하고 그렇게 브이소사이티를 통해서 막 인명을 구축했, 그 같지는 않는다. 이제 막 유정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모임이 아니었다고. 오히려 자신의 정책 구상을 네. 펼치기에는 기존 네.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당의 후보보다는 네. 사실 비교적 자유로운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면 무소속으로 나올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후보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 편이 더 나은 측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 면에서 기존 정치, 그러니까 정당에서 그런 게 얘기하는 비판이 스스로한테 던져봐야 될 좀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마를 독자 할지 출마 안 할지, 뭐 그다음에 독자 출마했다가 나중에 민주당 경선이 끝난 다음에 뭐 단일화를 할까 안 할까. 뭐 물론 이제 그거는 그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 여전히. 안 원장이 드랍할 가능성도 여전히 일단 있다는. 네. 예, 여전히.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완주하지 않고.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렇죠. 뭐, 그 가능성도 뭐 여전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여전히 네. 있는 거고. 자기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 국민들이 그 지지가 나를 나오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이런 후보를 밀으라는 것 믿는 같다. 같다. 그러면은, 던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 있다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결국은,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누가 나올 거냐. 이제, 네. 이제, 8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경선 들어가서, 네. 민주당 후보끼리 이제 각축을 벌려서 8월 달에, 9월에, 이제 9월 23일에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원장이 뭐 그때쯤이면 나올지 말지 밝히지 않겠어요? 그 이후쯤에 그러니까 10월 초나 9월 말 뭐 아니면 좀 빠르게 9월 초 네. 중순 하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 후보와 그 약 그 안 원장 간의 단일화 문제가 당연히 이제 이야기가 네. 되겠죠.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은 뭐 안 원장이 그 뭐 끝까지 가지 않을까 아예 단일화를 안 하고. 안 하고. 네.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아, 그럴 가능성은 예, 없나요? 예, 왜냐면, 금태섭 변호사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 금태섭 변호사가. 예. 그 손석희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왜냐면, 안 원장이 사실은 그 몇 차례나 여러 차례 반 한나라, 아, 반 새누리당이라는 걸 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 네 그쪽은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쪽. 그쪽은 아니다. 네. 뭐 최근 봐도 뭐 전혀 그쪽이랑 좀 관계는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삼자 네. 구도가 돼서 네. 뭐 박근혜 그 위원장을 당선시키게 하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식은. 근데 만약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단일화를 안 해도 박근혜 위원장 아 삼자 구도에서도 이번에 1위를 아니 왜냐하면 이 리얼미터 7월 4주 여론조사를 보면요. 다자 대결인데도 안 원장이 31.7%, 박근혜 의원이 31.3%로 이기고 문재인 의원이 9.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상당히 최근 그 책을 출간한 이후에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그렇게 많이들 다자 구도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사실 왜 내가 그 단일화라는 거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을 드냐면 단일화를 서울 결국 서울 시장은 민주당이 포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 그리고 무소속으로 박원순이 시장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입당을 한 그런 경우인데 과연 대선에서도 후보를 안 낼 수 있겠느냐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니까, 민주당 내 어떤 신인 정서는 예. 결국 안 쳐서 바람은 꺼질 거다. 꺼질 것이다. 아, 꺼질 거다. 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자기네들이 결국은 단일화하면 이길 거다. 이길 것이다, 단일화하면. 네, 아.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취급받고 하다 보면 네. 옛날에 나왔, 옛날처럼 뭐, 정몽준 단 때, 정몽준보다 그 2002년도 때. 예, 네, 바람이 있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후보 그, 그게 한 10몇 퍼센트도 막 끄지고 했다가 14%로 네.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저력이 있다는 거지. 그래도 정당이 결국은 정당을 가진 당의 기반, 힘이 네, 뭐 당의, 조직의 힘이라든지 이런 네, 것이 있을 것이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봉경선하고 이렇게 탄력을 받게 되면 결국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대체 그러면 안운자는 시장 선거도 못 이겼는데 안운자한테 넘겨주면 안운자한테 네. 어? 이걸 갖다가 넘겨줘서 우리가 당도 후보도 못 내고까지 지금 아직은 구체적 고민을 감히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은 그렇지만 그런 시나리오 그렇지만 당의 또 다른 한 부류는 이거는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아,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나중에 뭐 교체가 된 다음에 뭐 들어오지 않겠냐. 뭐 다음 선거 시장처럼. 예, 예. 아니면 뭐 또 뭐 예. 민주당이 뭐 이름을 바꾸던 게 뭐 한두 차례. 지금 무슨 안철수당으로 바꾸다니. 아니, 예를 들면 뭐 안철 생각당. 생각당. 생각 민주당. 와. 생각 민주당. 민주 생각당. 정의 생각. 뭐 정의 평화 복지? 정화 평화 복지다. 정평화당 뭐 이런 거. 아이고, 힐링당. 우리 힐링당. 어머, 왠지 괜찮나 보이는. 민주당이 정통 민주당 그 분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면 안 되고 그분들은 존경을 하는데 그분들을 존경을 하는데 이건 그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았죠. 예. 뭐냐면 선거 정당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거 때마다 막 통합하고 선거 때마다 이름 바꾸고 선거 때마다 이래이래 공학적으로 뭐 네. 사람들 그를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묶고 뭐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안착을 하지 못했던 그게 결국은 또 지금의 안철수 현상을 낳았다는 그렇죠. 그죠? 야당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여당 정부가 이렇게 실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반 뭐 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었죠. 그래서 그 통합 진보당이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으나 여기서도 지리 멸렬 통합 진보당 얘기는 정말 참담 그 자체에서 앞으로 약 10년간은 진보 정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생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말 참담한 그런 상황으로까지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거에 대한 실망이 안철수 현상으로 사실 나타나고 그쵸. 있는 거죠. 네. 그런 그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열망과 뭐 이런 기대 이런 거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근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과제 과연 안철수는 그 열망을 감당할 사람이냐 그 부분은 여전히 저도 모르겠고 우리 아직 여전히 검증 과정이 남아있고 참 희한한 어쨌든 여태까지의 사람 중에서 제일 특이한 건 확실한 게 맞죠. 벌써 작년 10월에 그 정도의 그 지지율 나왔으면 다른 정치인이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바로 나오고 바로 그 붕 떠가지고 그 막 주변에 막 사람 막 모아가지고 캠프 꾸리고 이게 정상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것이 확실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긴 해요. 네, 그렇게 그래서 그 옆에서 때문에 바람을 그렇게 많이 넣는데 바람이 안 들어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김종인 그 소속도 뭐 그것 때문에 네. 질려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질린 거죠. 좀 이쪽 네, 생각을 해봤다가 이거 아니다. 빨리 뭘 그러니까. 하려면 뭐 나와서 하든가 아니면 저기 빨리 국회의원 문제 좀 하든가. 그러니까 총선에 나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원장이 그러니까 이게 순발력 있게 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 사실은 그게 중요한 문제긴 하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자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이걸 내가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것까지 다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굉장히 하여튼 그 사람의 고민 자체는 상식적인데 왜? 아,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는지 그치.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묻고 해야 됩니까? 묻지만 이 행동 자체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적인데 정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특이하고 합이 그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긍정적인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건지 아니면 근데 사실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느냐 정말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느냐 정말 그렇게 잘 우리나라 아주 발전하느냐 사실은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대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더 사실은 그 마음을 가게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참 독특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뭐에 달리냐면 안철수는 어차피 이건 안철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약간 도박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박이에요. 도박. 우리나라 안철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철수 지금 근데 유권자가의 마음이 차라리 도박을 해서라도 좀 바꾸자 이런 강도가 높아지면. 안철수 원장이 되는 거고. 네. 야, 그거 좀 괜찮잖아. 어? 우리 좀 괜찮. 우리 뭐 그렇게 도박을 해서까지 리스크를 부담을 안고 할 필요가 있냐? 좀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 안 들더라도 적당하게 있으면 그 선수 사람 찍지. 뭐 이런 식의 뭐 요런이 되면 기존 정당에 있는 후보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 저의 작은 바람은 이번 대선에서는 제발 찍을 사람이 없어서 정말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투표를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최선이 아니라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택하게 되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 근데 이게 그 야당이 야권이 이건 그냥 제 생각 중에 하나인데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약간의 그 열풍 바람이 불어야 돼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네, 바람이 필요해요.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경우에는 이 표를 찍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죠. 강과하게 그 굳은 지지층이 아주 네, 굳게 형성돼 있다. 특정 지역과 특정 연령층, 뭐 특정 종교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누리당은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는 정당이고 네, 그게 오랜 역사 강고하죠. 네, 역사를 거쳐서 제도화되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의 지지층 자체는 아주 굳가다. 거기서 이제 부동층이라는 거는 이제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물론 아직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이 그 새누리당의 기존 지지층을 다 흡수하지 못한 상태이긴 한데 네, 일부 이제 좀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한데 그걸 이제 다 흡수 이 갭 자체하고 야당이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나 이거는 진짜 롤러코스터의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들고 그러면 그냥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고. 수도권이라든지 막 이런 굉장히 좀 그래, 근데 끝까지 그걸,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죠. 여권에 맞서기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투표장에 나오고 그렇죠. 싶다는 어떤 네. 바람 열망을 그렇죠.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아 투표장 가서 내가 근데 투표장에 가겠다는 걸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건 약간의 그런 바람 열망. 아 이번에 진짜 한번 찍어야 돼서 뭔가 우리가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 그게 확 파가지고 그렇죠. 올라야지 이걸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총선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박빙이잖아요. 박빙. 그 총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많이 했지만 지지율 자체는 거의 그렇죠. 네, 비슷비슷하게 네. 아, 좀 박빙인 상태고. 근데 이 박빙인 상태가 뭘 또 얘기하냐면 결국 지금 우리 보수 혼이 많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립이 아주 극강까지 가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갈 때까지 가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그게 힘의 균형이 거의 5대5로 나 있고 또 한편은 그 이 상황에서 이 힘의 팽팽한 이 힘의 균형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응? 좀 이걸 좀 한번 깨보자. 아 이런 이제는 이런 식의 그 지긋지긋하게 서로 팽팽하게 싸우는 걸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이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측면도 있는 거죠. 드니 올해 대선 결과가
또 궁금해집니다. 아니 진짜 뭐 앞으로 그 어떤 선택을 할까 그거 자체를 갖다 사실은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예상되거든요. 대부분의 정치인은 아 이 사람 대선을 나오겠구나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런 것조차 약간 헷갈리게 하는 정도니까 끝까지 완주의 그거 자체조차 헷갈릴 정도니까 과연 그게 어떤 어떻게 어떤 결말이 날지 정말 예측 불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오늘 참 안철수 현상 그리고 또 안철수의 생각은 뭐냐 그리고 또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이제 뭐 선언을 할 경우에 앞으로 그런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전담 최영찬 기자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송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 원장의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대선에 출마할 것도 아닌데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국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밝힌 책을 출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검증입니다. 어느새 안철수란 학자, 안철수란 CEO가 쌓아온 이미지에 묻혀서 정치인 안철수를 철저히 뜯어볼 기회를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시사난타 H42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였고요. 제작에는 디지털 뉴스부의 강희경, 박소영, 허경주 기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